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드디어 제가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딱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PD가 복직을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 아, 안녕하세요, 준PD입니다. 이렇게 쫄아있어. 너 또 잘릴까봐. 거칠게 얘기해. 이제 완전히 이제 주눅 들었네, 나이 들더니. 사회의 쓴맛을 봤냐, 이제? 5시리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시는 모델이 530i M패키지. 가격이 한 7,600만원대로 됐더라고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도 완전히 7시리즈의 미니형 같아. 사악하게 웃는 입술. 그리고 요 그릴도 이제 하나로 이어지면서 더 각이 졌어요, 옛날 것보다. 그리고 요 눈빛이 진짜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요 느낌? 요런 걸 좀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좀 더 스포티하게 변한 것 같아요. 요런데 이제 안개 등 이런 것도 사라지고 완전 실제 M5 같이 크게 뻥 뚫어놓은 느낌. 이러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도 역시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옵션이 좀 많이 빠졌다 그래요, 예전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옵션이 빠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리 또 판매왕 최병욱 대리님 모시고 어떤 게 좀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그쵸. 보시면서 갈게요. 네. 일단 차체 길이가 이게 27mm 길어졌다면서요. 티도 안 나는데요. 실내 내부는 똑같고요. 아, 난 또 내부 좀 넓어진 줄 알고 신나게 달려왔네 또. 530i에만 19인치 휠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와, 거의 20인치 느낌 주네 이게. 휠 디자인하고 휠 하우스하고 꽉 찬 느낌이 드니까요. 역시 M팩 휠이 대박이네. 여기 M이라고 써있는 이 브레이크, 이런 파란색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이쪽이 그 이번에 나온 신형 3시리즈 같은 느낌. 입체감이 탁탁 나왔죠. 여기가 뒤에가,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훨씬 더 입체감이 넘치고 이 밑에가 더욱더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트렁크 넓이는 넓어진 거 아니죠? 그대로죠? 네, 540mm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안에는 뭐 바뀐 게 없어요. 거의 페이스리프트가 외관 변화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아, 근데 진짜 여기 입체감이 이쁘다. 네. 예. 자, 이제 이게 530i M패키지 실내인데 이게 나파가죽에 모카 시트가 들어갔어요. 530부터 나파가죽이 들어가죠? 520i 제외하고는 모든 트림이 다 나파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쪽에 이 나무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되게 매트하고 실제 나무 만지는 느낌? 그거 원래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하만 카돈 오디오 이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7시리즈 보는 것 같지 않아? 소재는 동일해요. 나파가죽은 동일한데 네. 약간 퀼팅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제 7시리즈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얘도 530 M 패키지는 되게 좀 고급진 느낌 난다. 이 색깔 인기 많겠네요. 베스트셀러의 컬러죠. 아, 요 아이드라이브 이 모니터가 몇 인치 커진 거예요? 보통 한 2.5인치 정도, 3인치 가까이 커졌습니다. 아, 2.5에서 3인치 정도요? 네. 아, 굉장히 커졌네. 옵션이 뭐가 빠졌어요? 530i M 패키지로 봤을 때 필요 없는 서라운드 뷰가 좀 빠졌고. 필요가 없다니요? 네, 저희 커튼, 전동식 커튼이 있잖아요. 네. 두 번째로 쓸데없는 이제 옵션이 좀 빠지게 됐고. 연인을 위한 커튼이 빠졌다니. 네. 그리고 저희 소프트 클로징. 아. 문 이제 가볍게 닫아도 저절로 이제 끝까지 네. 받아주는 제일 쓸데없는 기능이었죠. 그게 빠지게 됐고. 근데 기존에 있던 5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서부터 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ACI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게 원래 이제 선블라이드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되게 거추장스러웠잖아요, 그거. 거추장스러웠구나. 예. 저는 제 차에 있는 거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CI에서 봤을 때 이 퀄생된 시트를 볼 때 되게 고급진 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났으면 진짜 인기 더 많았을 텐데. 네. 자,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5시리즈랑 별 차이는 없는데 저 앞에 이제 액정 화면이 엄청 커졌어요. 예전보다도 와, 과하게 커졌어요. 저거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반지열 주행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프로페셔널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램프로 이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위급 상황이나 좀 주의할 때는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아, 네. 정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주황색불로 이제 예, 변경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데 램프가 새로 들어갔네요. 네, 근데 이제 램프가 업데이트 되면서 저희가 원래 카퍼스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앞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원래는 두 개였는데 세 개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훨씬 더 반지하 주행에 대한 시간이나 정확도도 높여졌고 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죠, 확률이. 이쪽에 있는 카메라 부분은 이제 운전자의 시야를 계속 확인을 하는데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방지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계속 이제 운전자의 선이나 방향을 계속 인지를 하는 거고, 저희 반지하 주행 켰을 때 저희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보고 운전자가 시야를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출발을 안 해줘요. 아, 막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럴 때. 아, 그렇죠. 아, 예. 딱 잠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빵 거려야 그게 원래 센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진짜. 네. 이게 생긴 한 이제 차에서 뻘쭘거려 할 수 없다. 그리고 요게 이제 럭셔리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아, M 패키지가 아니고. 네. 어, 근데 요번에는 럭셔리 모델도 되게 좀 세련되게 나왔는데 이 그릴이 네. 많이 스포티해지고 강력해져가지고 네. 밑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얘가 세졌어요, 눈빛이랑. 그래서 얘도 좀 이제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럭셔리 모델이라든지 역시나 휠이 확 죽어버리네, 갑자기. M 패키지에서. 휠도 이제 18인치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20i는 다 18인치예요. 아, 18인치로 네. 전부 통일이 됐고요. 네네. 아, 저기 이제 옆모습에 M 마크도 없네요. 럭셔리니까요. 어. 네. 그럼 이거 R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럭셔리니까? 네, R. L 아닌가요? 아, 나 L이다. 두 분 다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네. 끔찍할 수준이네요. 아, 이 뒷모습도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데 이 네. 밑에 부분이 이제 다르네요. 디퓨저가 좀 달라졌죠. 네. 근데 대표님 지금 손 고개 만진 부분 딱 그 부분 예. 네. 스퀘어로 변경된 거 럭셔리인데 아, 예. 이제 여기 아 원래 원이었는데 그죠? 네, 원래 동그라미 원래 굴뚝 하나씩 달아놨었는데 그렇죠. 아, 이게 좀 바뀌었구나. 뭐 이제 트렁크랑 이런 건 비슷하고 실내가 바뀌었겠죠? 실내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520i를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저는 그냥 블랙 하이그루시였는데 이런 게 들어갔구나. 어, 검정 시트를 선택하면 동일하게 피아노 블랙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네. 520i에서 이 꼬냑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예, 저도 지켜주지 못할 이 우드 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항의 안 해보셨어요? 네. Nope. 요 가죽은 나파 가죽이 아니잖아요. 예, 다코다 가죽입니다. 이게 다코다 가죽. 살짝 광이 있는 우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래서 조금 이게 오. 살짝 촌실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520i는 럭셔리 라인 핸들은 여전히 이제 M이랑 좀 다르네요, 확실히. 저런 것도 이제 여전히 똑같이 커졌고요. 520i도 통 시트 없죠? 아, 다코다 가죽에는 원래 통부 시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 타코다는 안 돼요? 네, 네. 나파는 되고. 나파에 이제 보통 적용이 되죠. 아. 예. 최애 옵션이었던 통부 시트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통부 시트? 아, 전 항상 키고 다녀요. 아, 이러면. 그래요? 어, 좀 네. 굉장히 불편하던데 그거? 이게 세뇌 교육이 장난 아닌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존 에어컨. 530i 같은 경우는 4존이었잖아요. 네, 뒷좌석에서도 이제 조절이 가능한. 네. 근데 520i는 이제 2존으로만 뒷좌석은 대신 바람 나오고. 아, 송풍구는 이제 앞좌석에 있는 걸로 나오고 만약에 뭐 좀 얄미운 사람이 뒤에 탔다 그럼 죽어라. 그리고 아, 요게 이제 살짝 좀 촌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530 같이 살짝 매트한 느낌이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네. 이런 게 좀 아쉽네요. M 패키지는 천장이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는 M이 아니니까 그냥 요거 럭셔리는 베이지 톤. 그냥 천 쪼가리? 아니요, 이제 소재는 동일해요. 차 가격이 얼마죠? 520i? 520i 럭셔리? 지금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6,300? 520i 럭셔리는 송풍구만 딱 있는 모습이 보이고 밑에 이제 온열 시트까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뒷좌석도. 근데 아까 530i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이제 온도 조절이 따로 되는 4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건 530i 흰색 버전이네요. 아까 그 봤던 530i 엠팩이랑 똑같은 거죠? 네, 동일한 모델입니다. 어. 여러분 외관 색상 흰색은 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520i 엠패키지죠? 네, 맞습니다. 똑같네요, 외관은? 어, 동일하게 생겼죠. 휠이 네. 아마 530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게 520i 엠패키지 휠이에요?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확 1인치가 작아졌네, 그죠? 18인치, 예. 어. 신형 5 시리즈 ACI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530i X 드라이브. 이게 이제 가격이 7,900만 원대더라고요. 솔직히 네. 좀 불만인 게, 네네. 뭐 어쨌든 8,000만 원이잖아요. 이 차 가격이 거의.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거 서라운드 뷰가 없다? 어, 좀 아쉬운데요? 어, 그래요? 저는 반대 같은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매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서라운드만 생각하신다는 거는 저는 큰 오산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거 있어도 사실 주차할 때 안 보시잖아요. 저 그거 안 보는데요? 네. 저는 아까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화면이 아주 거슬려 죽겠어요. 아, 그래? 예. 어, 역시 그 판매왕이다. 어, 판매왕이시군요. 제가 520i를 실제 타고 있잖아요. 네네. 럭셔리 모델을. 네네. 그거보다 훨씬 잘 나가네요, 진짜. 네. 같은 사기통인데도 그렇죠. 이 나가는 느낌이 훨씬 다르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승차감이 이게 M 패키지라 그런지 확실히 더 딱딱해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밟아볼게요. 따로 뭐 배기음이나 이런 게 들려오지는 않고 네, 빠르긴 되게 빨라요. 역시 5 시리즈는 이제 달리는 재미가 있고요. 밟는 발 족족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4기통의 한계라 뭐 6기통처럼 막 와 잘 나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차가 판매량 쭉쭉 늘어나고 있네요. 막 사람들 예약하고. 관심은 워낙에 좀 많았던 차종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판매 추이가 올라오는 느낌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옵션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 540i가 1억이 넘죠? 네, 1억 200만 원이죠. 아, 근데 거기에는 모든 옵션이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라운드 뷰부터 소프트 클로징이랑 예. 그러면은 사람들 고민 많이 하겠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한 옵션이 빠진 게 이제 아쉬우신 거죠. 이 승차감이 또 520i보다는 훨씬 나요. 네. 대신 요 바닥에 이 딱딱함은 520i가 좀 더 물렁거리는 느낌이고. 네, 근데 이거 차선 변경이 된다는 썰이 있던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진 상태에서 네. 깜빡이를 넣으시면은 옆쪽에 차가 인지가 안 되면 자기 알아서 오. 차선 변경을 그쪽으로 넣어주거든요. 네, 제가 자율주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아직 실선이라 그런가?
아, 다시 해볼까요? 어? 전혀 안 되는데? 어, 안 되나 보다.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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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일단 자율주행을 켜봤는데 잘 되긴 되게 잘 돼요. 하지만 차선 변경은 안 된다는 점. 음성으로 하는 명령어가 훨씬 잘 되고 다행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운전석 창문 열어줘. 오, 운전석 창문 닫아줘. 오, 뿌듯하시겠는데요. 오늘의 날씨. 이게 이렇게 하면 앱이 나오는구나. 오늘의 날씨라고 하면. 우와. 이거 좋다. 오, 에어컨 꺼줘. 에어컨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20i나 530i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제스처 컨트롤도 다 들어간다라는데, 이렇게 땅, 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버싱 어시스턴트죠. 자, 알 놓고 알을 누시면 오른쪽 화면에 수진 네. 보조 장치라고 나와요. 아, 네. 그걸 눌러줘 보세요. 눌러줘서 핸들 들어가는 거야. 핸들 사람 왜 이렇게 빨라? 차 밟아 밟아야 돼요. 이제 밟아야 돼. 아, 박으니까. 원래 쓸 것 같은데. 순해. 아, 내본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갈 필요 없어요. 이걸로 땀 한번 빼면 돼요. 어차피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BMW 후자 종목이잖아요, 진짜. 네. 솔직히 사람들이 5시리즈 볼 때 할인율도 제일 많이 볼 것 같고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덜렁이들도.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신차로 나왔지만 할인 있죠? 할인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역시나?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520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기준 가이드로 들어와 있고 530i나 523T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식적인 프로모션 조건이고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파이팅 있게 해드리니까요. 네. 문의 많이 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감사하게 또 이 재벌님 때문에 이제 이런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은 분들 연락 주시는데 실제로 차량이 배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할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한테 서운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차를 판매하면서 제 돈을 써야 될 때가 오면은 사실상 저는 그 선택이 쉽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조금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휴심 줘. 의심다. 휴심 줘. 자, 어쨌든 오늘 네. 신형 5시리즈를 또 만나봤고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 네. 다음에 또 BMW의 또 새로운 재미난 차 네. 나오면 또 네. 일찍 좀 불러주세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재벌님을 통해서 저희 BMW 신차를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안녕. 아, 6GT 이거 아직 시승차 안 나온 거죠? 네, 6GT는 아직 시승차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차가 좀 크네. 오, 프레임리스 도어. 얘는 또 뒷자리가 짱이잖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넓다. 우와, 이거는 진짜 가족차다. 뒷모습도 많이 좀 얄쌍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네. 630i. 날개가 달려있구나. 다음에 이거 나오면은 꼭 시승차 나오면은 빨리 좀 불러주세요. 요거 한번 궁금하다, 진짜. 한번 630i 빨리 좀 시승해보겠습니다. 오, 날개가 달려있고 얼마나 빨리 달릴지. 네, 궁금합니다.